안녕하세요. 김예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. 요즘 트렌드죠. 신탁방식 재건축. 그래서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신탁방식 재건축은 원래도 있던 사업 형태이기는 해요. 그런데 그동안 이제 채택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죠.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여의도나 목동, 그리고 강남의 어떤 재건축 단지, 뭐 이런 곳들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, 그리고 이제 그 조합 사업에서 가장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 투명성과 전문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탁방식 재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에서 좀 요구들이 있어 진행이 되고 있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탁방식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사업도 신탁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편의상 재건축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탁업자, 그 신탁회사가 그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신탁업자가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, 또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행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그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. 그동안 좀 굉장히 까다로웠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탁방식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,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서 이 요건들을 좀 많이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조합원들의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그 투명성 또는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을 그 채택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 설립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, 첫 번째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75%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. 그리고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. 이 동별이라는 거는 사실 상가 조합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가 조합원 전체를 한 동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합 설립이 됐는데, 여기도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랑 좀 원활히 협의를 했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. 왜냐하면 이 조합 설립을 할 때 상가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반수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려고 좀 협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으로는 그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% 이상 동의, 그리고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도 사실 채우기가 어려운데, 여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토지면적 3분의 1을 신탁회사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. 소유권 이전 등기를.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넘기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. 내 소유권을 좀 행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탁방식 재건축 동의, 그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이런 요건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그 주택 공급 대책이죠. 거기서 이제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요 요건을 이제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, 신탁 방식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전문가들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소송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뭐 총회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좀 전문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절차를 잘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업이 뭐 1년, 2년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인 신탁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통합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,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업 진행 절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신탁 그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인가가 없어요.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같이 밟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한 2, 3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
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이 단축되는 기간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좀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사업지별로 공사비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문제는 조합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상대해야 되는 이제 시공사 이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공사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공사비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이렇게 조합에 좀 유리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의 신탁회사에 들어가서 신탁회사에서 들어가서 이제 시공사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초기에 자금 조달이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초기에 이제 자금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마땅히 이제 대여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뭐 정비업체라던가 일부 이제 기타 업체로부터 좀 돈을 빌려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충분하게 자금 조달이 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실제 구조가 이게 그 뭐 10억 정도를 이제 대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대여를 한 업체 측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대금 부풀리기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비정상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신탁회사에서 그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탁회사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이제 뭐 사업비 대출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신탁회사가 보증을 하게 되면은 좀 저리로 또 사업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런 면들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점도 있죠. 물론 단점은 뭐냐면은 신탁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신탁회사도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시켜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받아가죠. 근데 그 수수료가 보통 총 분양 수입의 한 1%에서 3% 수준이라서 전체적인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보통 사업지별로 한 몇백억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것들도 사실 이제 앞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신탁회사 간에 좀 경쟁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좀 신탁 수수료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뭐 진행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을 해서 공사비 절감이나 이런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사실 수수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이제 신탁회사에서 어떤 제시한 계약서 같은 것들로 계약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조합에게 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입법이 돼서 이제 표준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보통 중요한 사항들을 다 결정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신탁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조합원 총회를 거쳤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는 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것들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탁 방식 재건축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 강남 최초로 이제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소유자 동의율 99%로 그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의도 16단지 중에 7단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1호 재건축이 한양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시공사 입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KB신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곳 중에 3곳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제 그 일부 그 단지들이 좀 신탁 방식으로 원활하게 재건축이 추진되다 보면은 나머지 단지들도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뭐 강남, 여의도, 목동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상계동이라던가 또 뭐 부산의 뭐 단지라던가 해운대구에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.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그동안 좀 인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많진 않아요. 이미 그 이루어진 사례들이.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보시면은 좀 북가좌 6구역이 좀 유명하거든요. 여기 재개발인데.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거죠. 그래서 2020년도에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한 뭐 1년 정도 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고 시공사 협상도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DL ENC에서 아크로 브랜드